이번 시간에 사진 바이트와 색상 바이트를 할 건데, 가장 바이트에 많이 쓰는 거 있으면 컨트롤을 눌러서 레벨의 값을 달라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레벨은 규제와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채널, 입력 레벨, 그다음에 3번 그림 나오고요. 4번은 출력 레벨, 5번은 스포이드 모양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중요한 건 뭐냐면 3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4번에 보시면 4번은 얘가 출력인데 출력은 말 그대로 밝아졌을 때 밝게 가면 밝게 되고요. 어둡게 가면 어둡게 가요. 근데 밝을 때 보시면 밝아집니다. 출력은. 근데 입력은 반대예요. 여러분이 어두운 쪽에 갈수록 밝아지는데 선명하게 밝아지죠. 그리고 선명하게 어두워지는데 이쪽으로 가면 좀 칙칙하게 어두워져요. 그래서 밝기 조절할 때 여기 3번이 가장 중요해요. 입력 레벨을 보면 이 스포이드 있죠. 스포이드 이 삼각형 모양의 얘를 슬라이드 바라고 하는데요. 얘를 움직여서 밝기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스포이드는 어떻게 생기냐? 스포이드는 뭐냐면 어두울 때 얘를 누르면 전체가 어두워져요. 여러분 Alt 누르고 취소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재설정이 되죠.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요. Alt 누르고 재설정하면 원래 돌아가요. 하얀색 스포이드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면 어둡게 돼요. 밝게 되죠. 다시 Alt 누르고 재설정해요. 요 톤은 뭐냐면 보시면 색상이 다르죠. 근데 얘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스마일드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하고 있죠. 얘를 눌러서 밝기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